네, 오늘 뉴스인 이슈는 이혜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네.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참 벅찹니다. 오늘 18일부터죠? 완전 해제가 된다고요? 네, 안 올 것 같던 때가 결국 오기는 그러니까요. 오네요. 1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되는데요. 이제 제한받았던 것들이 아예 없어지죠. 지금 오미크론 정점을 지나고 있다, 유행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바탕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제 뭐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지게 되고요. 뭐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당연히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뭐 집회나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도 한 70%대까지 인원 제한을 했었는데 완전 풀리게 됩니다. 이제 저는 또 야구나 이런 농구 경기 보러 가는 것도 좋아하는데 좋아하세요? 혹시?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좋아하는데 예. 이제 취식. 치맥의 계절이 또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재밌네요. 네, 이제 진짜 완전한 그래서 일상으로의 이제 회복이 기대가 되는 시점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마스크 착용 지침에 대해서는 현행을 좀 유지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야외에서는 좀 단계적으로 안 하게 되는 뭐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뒤 그런 시점에서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정부가 감염병 등급 중에 가장 높은 1급을 코로나로 이제 취급을 했었는데 이것을 2급으로 25일 부터 내릴 것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격리 의무도 이제 권고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여러 변화들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원상 복귀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고비를 잘 넘겨야 된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코로나로 변했던 것들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찾아오는 시점인데 우리는 당연히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예. 이제 살펴봐야 할 때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리오프닝 관련 주에 대해서 관심은 참 계속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올랐다가 또 변이 바이러스 맞아요. 나타나면 또 내려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벌써 또 반응을 하고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박앵커가 얘기를 했듯이 이렇게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 상승을 했다가 또 금세 하락 반전을 맞아요. 해서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좀 졸이게 만들었던 것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갈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 리오프닝주 하면 바로 항공여행주 떠오르잖아요. 예. 그래서 주가 흐름이나 전망까지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제 정부가 국제선 운항편을 매달 조금씩 늘려서 연말께는 그리고 하반기께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한 50%까지 회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방침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예. 이 계획과 더불어서 좀 미국 쪽에서는 미국 증시 쪽에서 항공주가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은 탓인지 최근에 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대표 항공주들이 좀 올라오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달 접점 대비로 해서는 15% 이상이 올랐고요. 또 석 달 연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워낙 코로나에서도 좀 특수하게 잘 버텼던 이유가 예. 바로 화물 운송 때문이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대한항공만 보면 대표성이 좀 없을 수도 있으니까 LCC 쪽 좀 진에어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진에어는 올 2월에 저점 대비해서 한 50%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최근 흐름을 보면 이 탄력이 대형사에 비해서는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가의 그런 분석들을 좀 살펴봤더니 국제선이 하락을 보인다면 운임이나 노선 이런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대형사 쪽이 보다 긍정적이다라는 시각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유가에 대한 부담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공유 같은 경우에도 비용으로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가격에 어떻게 여객 운임에 어떻게 정가를 시키느냐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오히려 이제 LCC보다는 대항사 쪽에서 뭐 서비스 프리미엄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정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많다라는 그렇겠네요.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대형 항공사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적 전망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5,339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4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가격의 전가 하더라도 이게 얼만큼의 그런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워낙 지금 유가가 굉장히 치솟고 있고 환율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정리를 하자면 최근 주가가 좀 우상향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여행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하나투어를 좀 살펴봤는데요. 올해 들어서 2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망은 항공주랑 확연히 차이가 좀 났습니다. 이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비해서 오히려 이 주가들이 좀 더 빨리 반응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업황이 회복세로 접어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부호를 가질 수 있는데 오히려 좀 업체들의 주가가 좀 더 빠르게 뛰어오른 경향이 있다라는 분석을 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실적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투어가 1분기에 영업적자 284억 원, 그리고 모드투어 역시나 영업손실 37억 원 정도를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짧은 기간 내에 실적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조금은 어렵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최소한 올해 3분기는 돼야 확실히 좀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가의 분석을 좀 살펴봤더니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뭐 국내 자가격리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은 맞지만 이를 반영한 모드투어의 극적인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의 개선은 조금은 기다려야 한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또 현대차증권에서는 보다 강한 좀 시선이 있었는데 극도로 신중한 접근을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 여행사의 매출이 좀 패키지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 패키지가 회복세로 돌아서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또 증자 같은 것들 통해서 이제 시총이 좀 커진 측면이 있는데 뭐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좀 유동성 확보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상황도 반드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메리츠 증권에서도 이 패키지 쪽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여행 재개 기대감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행 산업에서 이 패키지 여행 산업이 성장 산업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있었다 보니까 네네. 패키지 쪽을 또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원래 기존에서 개인 자유여행을 더 좋아하는 네. 추세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흐름들도 좀 고려해 볼 필요도 있겠네요. 자, 우리가 리오프닝 주 하면은 뭐 소비주 관련해서 뭐 유통주, 의류 이런 쪽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 화장품 쪽이 좀 유독 힘들었어요. 맞아요. 네, 지금 뭐 1년 새 주가가 반토막이 나기도 했는데 또 중국 쪽 영향도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엄청 클 수밖에 없죠. 지금 얘기해 주셨듯이 뭐 대표적으로 브랜드사 하면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을 텐데 정말 그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최근에 좀 관련 ETF들 보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있어서 아 오늘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예상이 좀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마스크 착용 방침이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모습이 전개가 될 것이냐가 중요할 텐데요. 지금 이 화장품사의 매출이나 구조를 보면 중국 쪽 상황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중국 쪽 현지라든지 면세점 매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조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 쪽에서 방역 조치가 한 2월쯤부터 는 풀릴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현재 오히려 강화가 됐고 봉쇄도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수출 대부분이 중국 향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의 수요 성장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래서 증권사들도 지금 이 양사에 대해서 보면 실적 전망치를 좀 하향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LG생활건강은 1분기 영업이익이 한 3,1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낮아진 수준이고요. 또 예상치 대비해서도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좀 마찬가지고요. 매출은 한 예상치에 부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영업이익 역시나 한 10% 정도 하회한 수준에서 발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목표가
시가 조정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표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물론 신규 접근을 해봐도 된다라는 네. 언급도 있기는 합니다만 보시면 현대차, KB, 다올 모두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맞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딱 보시기에도 목표가 하향하는 추세가 더 두드러지게 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화장품주 전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한다라는 시선이 현재 우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화장품 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네, 또 어제까지만 해도 좀 상승력을 나타내나 했는데 오늘 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꺾였죠. 그러니까요. 조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리오프닝 주 관련해서 증권가들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전부 다 올라간 쪽도 있거든요. 선반영돼서요. 맞아요. 예. 지금 이제 상상증권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이 리오프닝에 대한 언급을 달고 있으면 시장 대비 수익률은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별로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개별 종목의 자금 조달 필요성이라든지 세부 사업의 내용 그리고 지역 그리고 매크로 변수 뭐 중국 쪽의 그런 소비가 늘 것이냐 그리고 유가에 대한 변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하면서 투자에 나서야 한다라는 조언을 했고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 리오프닝의 추가적인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인지를 확인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고 또 너무 지금 쉽게 많이 올라간 그런 경향이 또 있기 때문에 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략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리오프닝 주 사실 우리 계속 간다 이렇게 희망 고문을 네, 받기도 했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다들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정말 기대감 가져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업종별 편차가 지금 앞서도 좀 살펴보긴 했지만 업종별 편차 이 수혜가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아무래도 해외에는 업무로 나가기도 어렵고 여행으로도 나가기도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항공 쪽은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국내선 티켓팅 할 일이 있어서 좀 봤더니 아예 매진이더라고요. 저도 어제 사실 항공권을 알아봤거든요. 네, 근데 일단 노선도 줄어들어 있는데다가 네. 정말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이미 비용으로 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분위기도 나와서 기대할 여지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 비중으로도 봤을 때 국내선 같은 경우는 4%, 예. 5% 이하이거든요. 그럼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LCC 쪽에 국내선을 더 강화하고 더 많이 갖고 있는 추세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LCC 쪽도 당연히 기대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이에 따라서 뭐 항공이 좀 좋아지면 이에 따라서 이제 여행, 레저, 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들기도 하고 화장품 쪽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중국 쪽의 소비가 좀 살아나는 것이 반드시 확인이 돼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가 리오프닝 주 이야기할 때 사실 맵을 한번 그려보자 이런 얘기 많이 드렸었어요. 제일 먼저 소비주 얘기를 네. 했었고 국내에서 소비할 네, 수 있는 네. 것들 그다음에 뭐 항공주, 여행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발 좀 현실로 정말 좀 다가오기를 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8일부터 해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